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 버전 비디오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래퍼들의 다양한 랩 스킬을 들을 수 있는 이 리믹스 버전의 비디오가 퀄리티나 뭐 영상적인 면에서도 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Yo, what's good?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조탕하오, 닉더리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아주 핫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왜 핫한지 아십니까? 일본, 한국, 대만의 가장 트렌디한 힙합 아티스트들이 뭉쳤기 때문이에요. 그 작년에 닉더리얼 대표곡이 되었던 아이고 기억하십니까? 제 리액션 비디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저도 닉더리얼이 인스타그램에서 샤라웃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아이고의 에이샤 리믹스가 되겠습니다. 대만의 닉더리얼, 조탕하오, 그리고 저희 한국,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 하이어뮤직의 CK, 그리고 제가 요즘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일본 래퍼 JP The Wavy가 이 비디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세 명 공통점이 있죠? 패션이든 음악이든 가장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아티스트들이에요. 이 세 명은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 세 명에게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그 현재 이 등장하는 래퍼들의 나라인 이 3개국의 그 팬들이 아주 많은 댓글들을 달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보지 않아도 이미 어떤 느낌인지 감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조탕하오 닉더리얼의 아이고 에이샤 리믹스 featuring CK 그리고 JP The Wavy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re just trying to holler everywhere I go. You're just trying to holler everywhere I go. 1, 2, 3, 4, 8, 이거 제가 운동할 때 또 자주 듣는 곡 중에 하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납니다. 에이 이번 뮤직비디오의 그 표현하는 색깔은 그 그린색? 연두색? 약간 이런 느낌인가봐요. 힙합에서 요즘 핫한 컬러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의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초록색, 연두색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뮤직비디오가 트렌디해요. Where I go? 에이 근데 이 노스페이스 자켓은 뭐지? 처음 보는데? 슈프림 노스페이스인가? 아닌가? 근데 노스페이스 자켓 되게 멋있네요. 신발은 그 조던 그 셰터드 백보드 3.0 신고 있는 것 같아. This is trying to holler everywhere I go. Where I go? Hey. Skrr skrr. Hey. CK. 이거 굉장히 핫한 트랙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CK 인기도 진짜 높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CK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떡상했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피.
아, 근데 저는 이런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좀 이렇게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연대를 꾀해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보기에도 아, 이 친구들은 뭔가 좀 다르다. 릿한 뭔가를 갖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게끔 이런 좀 콜라보레이션은 항상 적극 찬성입니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과물들이. 아, 세 명이 그룹으로 해도 멋있을 것 같아. Where I go? Where I go? Gonna holla everywhere I go. 자, 이제 JP 더 웨이비 차례인데, 제가 JP 더 웨이비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본 힙합씬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옷을 트렌디하게 입는? 래퍼는 JP 더 웨이비인 것 같아요. 다른 래퍼들 패션들을 봐도 이 래퍼가 가장 옷은 잘 입는 것 같아. 에이. 저런 약간 미키마우스 같은 프라다 비니 있잖아요. 저런 것도 되게 특이하고. 지금 보시면 지샥 같은 시계를 그 약간 다이아 커스터마이징 약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막 펄의 윌리엄스, 넵튠즈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던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약간 요즘 레트로한 느낌들이 다 유행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좀 아이템들을 장착하려고 하는 움직임? 약간 그런 게 보이죠? 목소리도 굉장히 도판 편이고 요즘 보니까 막 BBC 아이스크림에 꽂혀가지고 다시 막 엄청 입고 나오더라고. 지금 보면 펜던트도 그 아이스크림 그 강아지 펜던트, 덕 펜던트잖아요. 지금 뭐 아이스크림 로고로 된 펜던트들 다 메고 있죠? 역시 트렌디한 거는 다 하는 것 같아. 에이, is trying to holler everywhere I go, where I go, everywhere I go, where I go, is trying to holler everywhere I go. 세명다 의상 컨셉도 다잘 입었어. 에이. 주어탕하오, 닉더 리얼의 아이고, 에이샤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고 오리지널 버전도 좋아했어요. 또 뮤직비디오 연출팀이 한국팀이었죠? 제가 예전에 언급드린 데 어거스트 프록스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영상 퀄리티는 아주 핫하고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또 대만, 일본, 한국 이 3개국의 핫한 3개국에서도 그중에 가장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가는 핫한 3명의 래퍼가 이렇게 한 트랙에 뭉쳤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저는 CK의 벌스도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JP 더 웨이브인 것 같아요. JP 더 웨이브 제가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이제 특히 옷 입는 패션들을 저는 주로 많이 보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제가 또 JP 더 웨이브 최근에 들었던 네오가워크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게 듣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고를 처음 들었을 때그 벌스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가사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겠지만 굉장히 좀 플로우들이 다채롭고 그 도파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곡은 아마 패션을 좋아하고 특히 힙합 음악의 트렌드를 굉장히 발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힙합 정키들 팬들한테는 진짜 좋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저만이 좋아하는 또 레트로한 또 바이브의 곡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 버전 비디오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래퍼들의 다양한 랩 스킬을 들을 수 있는 이 리믹스 버전의 비디오가 퀄리티나 뭐 영상적인 면에서도 더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